우리 아이를 위한 첫걸음. 온 가족의 여가를 책임질 이색 체험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친환경 이유식까지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을 만나본다. 우리 아이 행복 지킴이.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앤 서울타워. 항상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인데 요즘 들어 더욱 국세통을 이루는 이유는 바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귀여운 사자 캐릭터 덕분이란다. 이곳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이 또 있다는데 지금 여기 재미있는 놀이기구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애들 데리고 같이 왔어요. 빨리 타고 싶어요. 남산에 등장한 놀이기구의 정체는 무엇일지 하나같이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대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응? 이게 뭐죠? 기대에 앉아 VR 안경을 착용하는 아이들과 시작하기 무섭게 거침없이 회전하는 기구.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서 즐거운 탄성이 터져나온다. 탑승 소감이 어때요? 놀러갔어요. 놀러가서 재미있어요. 막 일자로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심각했어요. 상하좌우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기구와 함께 눈앞에서 펼쳐지는 실감나는 영상으로 스릴 넘치는 체험이 가능한 VR 어트랙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그 짜릿한 매력에 풍덩 빠졌다고. 애들 타는 건 줄 알고 시시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놀이공원 못지않은 그런 재미를 볼 수 있어서 상상 이상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구마다 서로 다른 스토리와 움직임을 결합한 것도 인기 요소. 제트스키를 타고 치즈 섬을 모험하는 스키드형 어트랙션까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가상현실 속에서 아찔함과 즐거움이 배가 된다. 나라는 거 하면서 재밌었어요. 새처럼 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만큼은 누구라도 일상 속 무료함을 잊을 수 있다고. 가상현실과 놀이기구를 접합한 콘텐츠로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시명 테마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VR 기술이 탄생한 곳. 바로 이곳에서 애니메이션 제작부터 스토리 구성, 어트랙션 설계와 시공까지 모든 기술이 완성됐다는데 이 보이는 화면은 뭐예요? 그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에서 보시면 이 배경 화면이 그때 보셨던 VR의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장치가 실제의 하드웨어 장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가상현실과 탑승기구가 접목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구를 가상의 화면 안에 합성하고 실제 기구와 움직임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란다. 다이나믹한 구간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통해서 좀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좌표값을 조절하면 원하는 움직임을 다양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캐릭터를 3D 공간에서 먼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찰흙빚듯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형태를 잡고 원하는 색깔과 소품까지 얹어주면 앙증맞은 사자 캐릭터가 완성된다. 라이온 같은 경우에 작년 우리나라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순위 1위에 올라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친근한 캐릭터이다 보니 그런 캐릭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캐릭터만큼이나 몰입도를 좌우하는 것은 생동감 넘치는 배경 영상. 전체 맵 구성과 카메라 워킹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세밀하게 움직임을 조절해 캐릭터의 이동 경로까지 지정하면 마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듯 생생한 화면이 구현되는데 하지만 재미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역시 안전. 안전 점검은 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고. 아이들이 체험해봤을 때 정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 장치들을 만들어보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기술을 통해 모두에게 더욱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기술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아이들과 어른들은 물론 VR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까지 감동을 전하고 싶단다.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실 수 없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어린 분들이라든가 연세가 많은 분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 분들도 제약 조건을 벗어나서 실제 그런 체험들을 현실과 유사하게 해보실 수 있게 한다는 것들이 저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대다수 초보 엄마들의 고민이라는 이것! 아이들 먹는 식단 짜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야채를 더 잘 먹이고 편식하지 않게 하고. 이제 좋아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안 먹을 거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바로 아이의 식사 챙기기인데. 하지만 이 고민에서 자유로운 주인공도 있었으니 바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수윤 씨. 여보, 이제 제 2요식 먹이자. 다른 초보 엄마들이 두려워했던 아이들의 식사 시간. 하지만 수윤 씨와 그녀의 아이들은 더없이 평화롭다. 애기 밥이 무슨 병에 들어있네요. 아, 네, 이거 이유식. 네, 나오는 시판 이유식이에요. 배달 이유식이요. 이 이유식 덕분에 그녀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가져오다 지금 이유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애기 옆에서 못해 만들어. 아이고, 가만히 있어요. 좀. 아가리 부부인 그녀는 아이 이유식을 만들 때마다 남편과 부딪히는 일쑤. 엄마 금방 갈게.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매번 전쟁통이었다는데 지금은 간편하면서도 아이의 기호에 꼭 맞는 이유식 덕에 고민이 한결 줄었다고. 편식도 좀 안 하는 것 같고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진 것 같아. 수윤 씨의 짐을 덜어준 기술자들을 만나러 간 곳.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이곳은 이유식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쪽 이유식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검사하고 세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세척의 한창인데 그런데 한편에서 뭔가 독특한 세척법이 포착되다. 이 기계는 뭐예요? 초음파 세척하는 거예요. 응? 초음파로 세척한다고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불순물 제거도 되고 벌레도 없어지고. 깨끗이 세척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이 먹기 편하도록 모든 재료를 잘게 다져주고 다져진 재료들은 곧 요상한 기계에 투하된다. 이건 뭐예요? 네, 밥 섞어주는 기계예요. 모든 재료들이 균일하게 섞이도록 혼합 기계에 넣고 베이스가 될 밑국물을 우려낸다. 자체 육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멸치라든지 양파, 무, 다시마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육수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밑국물에 섞은 재료를 넣으면 기본적인 조리 과정은 모두 끝이 나는데 재료 말고는 딱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조미료나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진 않고요. 우선 특별히 본연에 있는 맛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천연 재료만을 이용해 이유식을 만든다는 기술자들. 재료만큼이나 신경을 쏟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는데. 바로 이유식의 포장재. 가루게 플라스틱 용기나 다른 병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리 병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기들보다 관리가 훨씬 까다롭지만 굳이 유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유리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냄새라든지 다른 환경 호르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기술자의 유리병 이유식. 포장 직전까지 체계적인 자동화 공정을 통해 위생적으로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친환경 유리병 이유식이 완성인가 싶었는데 자, 제품은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가도록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착한 곳은, 응? 연구실? 웬 검사가 한창이다.
이걸 지금 무슨 검사예요? 저희 그 포장되기 전에 이유식을 안전한지 미생물 검사를 하고 있어요. 유산균 추천 검사와 함께 또 하나의 검사도 진행되는데 지금 하시는 이 실험은 또 뭐예요? 산소 실험이거든요. 바로 pH 농도 측정 실험. 고정 보면은 합격이에요? 네, 합격이에요. 기껏 안전성 검사까지 맞춰놓고 이렇게 막 먹어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든 이유식 직원들이랑 같이 농도라든가 텍스처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식이 단계별로 잘 만들어졌는지 맛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보니 병에 담긴 이유식의 농도가 제각각인 듯하다. 처음에 이렇게 삼키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미음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돌 이후 섭취할 수 있는 유아식들 이렇게 밥국 반찬 형태로 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이유식의 농도를 7단계로 조절해 성장 단계에 맞춘 식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모의 마음으로 작업 중이라는 이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희 아이한테 건강하고 좋은 이유식을 주기 위해서 이유식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 아기들에게도 저희 좋은 이유식이 잘 전달이 되어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이와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는 기술자들. 그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빛나길 바랍니다.